우리 일신사 가족 분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지금 왔는데 비가 오네요. 제가 아까 몰래 와서 모르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여기 미모의 중년 그 여사장님께서 알아봐 주셔갖고 그래갖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밖에 나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중곡동에 있는 블랙 네오라는 카페예요.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한번 보시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다육이 식물들인가 봐요. 디저트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있다고요? 아, 저쪽 냉장고에. 아, 냉장실에. 그리고 요렇게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진짜 요거 한 조각만 먹어도 저 같으면은 배불러서 식곤증이 막 마탱이가 갈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하게 속에 재료도 엄청 많이 넣은 요런 샌드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 목화차, 자몽차 이런 차들도 파네요. 너무 좋아요. 요 메뉴판 커피랑 뭐 이렇게 아이스티 종류들 초코라떼도 있고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도 꽤나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 모양 그리고 바깥 전경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전경을 보면은 저기에 이렇게 손님도 두분 계시고 그러네요.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카운터를 쭉 지나서 커피 머신기를 지나서 이렇게 시럽도 있고요. 그 시럽을 참 중요시 여기는 분들 계시죠? 절대 쓴맛의 커피는 먹지 않겠다는. 요렇게 이렇게 벽면에 요런 예쁜 인테리어가 돼 있네요. 이게 까르페디엠. 내가 어디서 책에서 본것 같은데 이거 까르페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거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제가 한번 사장님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다고 싫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끝까지 잡아다가 한번. 여기 계신 사장님은 우리 일신사 가족이시고요. 라방에 들어와서 맹활약을 해주시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 계신 미모의 중년 여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러 이렇게 카운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보여드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돈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돈을 안에 넣어놓지도 않아. 돈을 막 여기 이 동네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중이에요. 막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신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참 미모가 대단하신 거를 알겠죠. 아무튼 그거 옆에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 미모를 아주 좋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도 잘난 척 맨날 하는 사람이라. 카페에서 뭐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막 카운터까지 막 들어오고 막 그런 난동 부리는 그런 손님들은 없으시죠? 처음이에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아니, 본 분이 들어오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시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버버버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연락 없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또, 뭐, 없겠죠. 다음
앞으로는. 근데 너무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까르페디엠 있죠. 네.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신 네, 우리 일신사 가족.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곡동에 위치한 네, 블랙네오라는 카페고요. 그냥 커피가 맛있다. 네. 네, 방금 들으셨죠? 옆에서 그냥 커피가 맛있다고 해요 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냥 커피가 맛있습니다, 여기는. 네. 커피도 맛있고요. 네, 각종 차도. 네, 감기에 좋은, 감기 예방에 좋은 차도 팔고 맛있는 샌드위치도 팔고요. 아주 아주 재료를 듬뿍 넣은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그리고 마음씨 따뜻한 네, 여기 미모의 여사장님께서 계신 곳. 네, 중곡동 블랙네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나 일신사 구독자야 그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돈 네. 그럼요 돈 내고 드세요. 그리고 꼭 네 가까이 계시면 오셔서 같이 일신사님을 좀 흉을 보면서 뒷담화를 좀 네.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오십시오. 네. 커피는 내가 쏜다. 어우 예. 일신사 가족들에게는 커피는 내가 쏜다 하신 네 미모의 여사장님이십니다. 네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즐거운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은 뭐가 있을까요? 즐거운 점이라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갑자기 일신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랬기도 했지만. 뭐 그냥 어쨌든 말할 수 없이 네. 깜놀이었어요. 아 이렇게 호응을 즐겁습니다. 네. 아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갖고 제가 진짜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반겨주시고 네 그러셔갖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할 거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왔거든요. 여기 꼭 와야지 하다가 이렇게 저보다 제 얼굴 크기에 반밖에 안 되시는 연예인 빌라는 네, 그런 미모를 가지신 네,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중곡동의 블랙네오 네, 여러분들 여기 많이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네, 여기 있는 샌드위치도 네, 간식으로 점심으로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뭐 오자마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막 까불고 막 그랬는데 모든 얘기를 다 받아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마음이 엄청 넓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철딱선이 없는 남동생 놈이 그냥 까부는 거 막 그런 거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듯한 포근한 마음을 가지신 분.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갖고 막 사장님 바쁘신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내가 할 소리 막 이 말 저 말 다 하고 막 그 진상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바쁘실 때. 네. 그때는 뭐 조곤조곤 담소도 나누시고 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중곡동의 블랙네오 사장님과 함께 네,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빠이빠이 하시죠. 빠이빠이. 네.